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2014년 세 번째 주일에 저는 신앙과 그 비전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어떤 변화와 또 결심과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과 비전은 어떤 면에 보면은 자동차의 양쪽 바퀴와 같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그 1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바울이 제시한 신앙과 비전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고 또 비전이란 무엇인가를 살핀 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비전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의 연관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방향과 꿈이 좀 여기에서 새로워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은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내가 믿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학문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생각해 보면은 신학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혹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틀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진보 신학, 세속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보수와 자유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신학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수신학이나 개혁신학이나 복음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믿고 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보신학이라든지 세속신학이라든지 이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신 일도 믿지 않아요. 어떤 거는. 물론 믿는 것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은 예수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자유주의 신학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면서 사신신학을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주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학은 영혼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 신학은 할 필요도 없고 추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이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는 죽어버립니다. 발전도 성장도 부흥도 전부 다 스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 이 세속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도 많이 있고 그런 목회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읽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대로,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록된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종합하게 전부 다 나타내는데, 그걸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고 기독교 신앙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우리 CRC 교단 안에도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1년 내지 2년 가까이 교육부에 교육을 시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신앙, 창조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죠. 시편 121편 2절에 보면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 창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했다는 말씀으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윗사람이 하는 말을 높이는 존대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 그대로 되니라가 여섯 번 반복이 돼 있고 있었고가 한 차례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라고 하면 되고 있으라고 하면 있으고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 놀라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 시편 107편 20절에도 보면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섭리입니다. 섭리. 시편 136편을 보면은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다스려 나가신다고 하는 것.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48편 5절을 보면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하늘의 별들, 바다 속의 고깃대들, 하늘을 나르는 새들,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다 지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날아가게 하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때가 되면은 밥을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은 하얀 쌀밥을 먹기도 하고 현미밥을 먹기도 하고 잡곡밥을 먹기도 해요. 어떤 데는 회색 된장국을 우리가 먹을 때도 있고 또 붉은색 고춧가루로 범벅이 된 그 김치, 그 빨간 김치를 우리가 먹을 때도 있고 파란색 나물을 우리가 먹을 때도 있고 검정색으로 된 간장을 국에 넣어가지고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생선을 먹을 수도 있고 계란 후라이를 먹을 수 있고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의 음식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런 메뉴를 우리가 즐깁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아는 다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의 음식들을 다 섭취합니다. 흰색이라든지 회색이라든지 검정색,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물감을 뒤섞이면은 어떤 색깔이 될까요, 여러분? 모든 색깔을 우리가 다 섞는다고 하면 어떤 색깔이 될까요? 그림 그리는 전문가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답은 색깔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섞어 보아야 알겠지만은 그러나 거의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가 검정 계통의 색깔이 된다. 모든 색깔을 이렇게 섞으면은. 검정 계통의 색깔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끼니마다 검정색 계통의 음식을 위 속에 집어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은 50년, 70년, 90년, 100년 먹어도 뼈 속은 뼈는 계속 흰 뼈입니다. 피부 색깔 검은 사람이 하루 한 평생 동안 세 끼만 흰 우유만 마셔도 피부 색깔은 여전히 검정색이에요. 희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흰 거 먹었다고 해가지고. 수백 가지 색깔로 된 음식을 먹어도 여전히 피는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그 피 색깔은 다 붉은 색깔이라는 얘기예요. 양이나 소는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는데 나중에 젖을 짜면 그 젖은 흰 색깔이에요. 흰 색깔. 젖이 검은 젖이 없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 피를 예로 들어보면은 피는 체중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60파운드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몸에 약 4.5리터가 피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피. 그 피가 하루에 1,000번 이상 온몸을 다 순회하는 거예요. 그 피가. 그게 순회가 되지 않으면 이 피순환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이상이 금방 생깁니다. 동맥이라든지 정맥이라든지 모세혈관선을 합하면 약 10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따지게 되면. 그리고 심장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피를 순환시키는데 그 힘을 합하면 사람의 몸을 1,600번 들어올리는 힘이라고 그럽니다. 심장은 건강할 때에 1분당 60에서 70% 정도, 70번 정도 박동을 해요. 심장이. 하루 평균 10만 번, 70세까지를 우리가 산다고 계산을 해보면 26억 번의 심장이 뛰게 됩니다. 그 힘을 합하면은 30톤짜리 바위를 에베레스트산 정상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순환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어떤 자연 만물이 그 순간순간 변하고 계절마다 변하고 어떻게 이것이 저절로 운행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예요. 모든 섭리를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기 때문에 저절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행이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입니다. 구원.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커녕 우리가 몸살도 감기도 소화불량도 불면증도 관절염도 자기 힘으로 막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약합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나를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범죄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해요. 우리 힘으로. 그런데 나는 안 죽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문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다가 한 달 수입이 5,000불 이상 되고 또 재벌에 끼어야 되고 또한 학위는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체중은 한 160파운드 정도 돼야 되고 키는 한 1m 80 돼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맞출 사람이 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은 구원 문제를 무제한 무조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 이상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마지막 하실 사역은 심판입니다. 사건과 시간과 장소를 따라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지만은 장차 하실 이 종말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대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심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신앙. 자, 그렇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비전은 무엇일까요? 자, 신앙과 비전을 우리가 비교해서 맞추어서 여기에 연결시켜서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래를 향해 품는 꿈 혹은 이상, 이걸 우리가 비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품는 꿈 혹은 이상. 기독교적 의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앞으로 나가는 신앙적 결단이 바로 비전인 거예요. 신앙적 결단.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의 뜻을 현대 용어로 우리가 의역을 해본다고 하면은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비전을 가지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꿈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본문을 보면 위의 것과 땅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위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 높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아래는 땅, 세상의 낮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 위에는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우리 인간을 어떤 단어로 만들었습니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그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우리 인간은 땅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죠. 위를 바라보면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영원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를 바라보면 인간만 보이고 속물이 보이고 절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땅만 바라보고 살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3장 5절에 보면은 아래 것 땅에 있는 것들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래 것.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세상에는 그런 음란, 부정, 사용,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을 전부 그냥 깔고 뭉기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죄짓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분이라든지 악이라든지 회방이라든지 부끄러운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를 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비전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비전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한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큰 비전을 마음에 우리가 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일단 먼저 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것을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이웃과 함께, 세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게 우리 금년에 우리가 비전 선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세계와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면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선포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비전을 향해서 선포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개인도 기업도 교회도 국가도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야 돼. 그 비전 선포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금년에 기도 제목을 낸 분들이 많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린다고 해도 에이 목사님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럴지 몰라도 그래도 몇 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안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걸어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 책 보면은 이상은 길잡이다. 비전은 길잡이다. 꿈은 길잡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상이 없으면은 확실한 방향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상을 품지 않으면 어떤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방향이 없으면 행위도 없고 생활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톨스토이 당시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었던 탓으로 이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수상으로 있는 리콴유 수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아주 참 서민적인 그런 비전을 밝힌 것을 봤어요. 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싱가포르가 조그만 나라지만 아시아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비전을 품는 나라로 그 나라가 발돋움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그는 이런 비전을 밝혔어요. 나는 싱가포르를 1, 2, 3, 4, 5의 나라로 만들겠다. 1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아내. 도덕적으로 많이 부패해져가는 이 시대에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가정을 가져야 된다. 한 명의 아내를 두는 귀한 가정으로 이루겠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2는 두 명의 자녀. 저출산을 해소하겠다. 아이를 안 낳고다 하는 현대인들에게 최소한 두 아이는 한 가정에 갖도록 하겠다. 그리고 3은 세계의 침실. 최소한 3베드룸의 하우스를 온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비전을 선포하겠다. 실제로 그것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는 4바퀴의 자동차. 집집마다 4바퀴의 자동차를 다 한 대 이상씩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잘 살도록 하겠다. 그리고 5는 주당 500불, 500불의 국민 소득을, 개인 소득을 갖도록 하겠다. 한 주에 최소한 한 사람이 500불의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싱가포르는 잘 사는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서민적이고 소박한 그런 비전이었습니다만 이 비전은 국민들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막 국민들을 감동시켰어요. 국민 여러분, 이런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 비전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간유 수상의 아버지는 싱가포르 시장 한쪽 구석에 헌시계를 수리하는 수리공으로 조그만 가게 하나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리간유가 수상이지 나는 수상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비전이 국가 장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 과거 집착증 환자들은 국가를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꿈, 이런 비전이 없이는 그래 그 어떤 일도 우리가 바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매일 하루에 100번씩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하루에 100번을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그걸 반복했습니다. 그는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31번이나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31번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32번째
성공을 해서 1620년 9월 15일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혹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미국 아메리칸 리그에 야구 선수로 한참 이름을 날렸던 짐 에봇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투수 하나가 있어요. 이 짐 에봇은 어릴 적에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는 장애자로 태어나요. 오른손이 여기까지만 손목이 없어요.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왼손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어려서부터 나는 야구선수가 되겠다. 한쪽 손이 없는데 어떻게 야구선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왼쪽으로 계속 공을 어릴 적부터 던지기 시작합니다. 던지기 시작해. 계속 연습을 해요. 피나는 훈련과 피나는 노력으로 그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을 던집니다. 드디어 21살 때에 메이저리그의 투수로 발탁이 됩니다. 시속 96마일에 아주 괴력을 가진 강속구 번개투수라는 별명을 갖게 해요. LA에 있는 NIM에 있는 엔젤스에 픽업이 돼가지고 저는 그때 그 경기를 너무 감동적으로 자주 봤어요. 왼손 투수니까 이 아메리칸 리그에는 타수는 없어요. 타자는 안 해도 되니까 공만 던지면 되니까 글러브를 오른손에다가 그냥 이렇게 끼워놓고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데가 전부 여기는 나는 사람들이 와 있는 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발을 못 붙여요. 거기에서 손이 하나가 없는 왼손 투수가 승리를 따낼 때 너무너무 그냥 놀라운 환상적입니다. 기자가 마지막에 그 투수에게 물었습니다. 장애의 몸으로 어떻게 이런 강속구 공을 날릴 수 있느냐? 에봇은 마지막에 한마디 대답을 했습니다. 꿈이 있으면 됩니다. 꿈이 있으면 됩니다. 나는 한쪽 손이 없다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멋있게 몇 년 선수 생활하다가 은퇴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과 꿈은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내가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에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농촌에 일월산 밑에 경상북도 영양군이고 일월산 밑에 태어났어요. 학교도 없는 곳이었어요. 초등학교도 4학년 하면은 다 끝나는 곳이에요. 농사짓는 아주 골짝골짝이 있는. 그런데 거기에 저희 할아버지 때 교회가 세워지면서 다행히 그 골짝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60년대 때죠. 초등학교 다닐 때에 겨울철이 되면 시골에는 뭐 농사일이 다 끝나고 겨울철이면은 그저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대부분이 교회가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그 옆에 있는 교회들과 합쳐가지고 부흥회를 열어요, 부흥회.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열면 옆에 있는 교회들이 막 먹을 거 가져와가지고 그냥 거기에 교회 와서 자고 이웃집에 자면서 그냥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합니다. 그때 저희 집에 이제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항상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그저 교회를 받으시니까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면 저희 집에 항상 머물러 계시면서 음식을 그 식사를 늘 대접을 해드려요. 근데 저는 그때에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 목사님들이 그때에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경상도 산골장에는 그 당시 최고 좋은 음식 반찬이 자반 고등어 그리고 김. 아, 요즘은 이 김이 얼마나 흔해. 그때는 김 한 조각이 이거 얻어먹는 게 꿈과 같아요. 그래서 몇 조각 안 들어주고 그래서 그냥 기다렸다가 그 목사님이 그 좀 남겨주냐 안 남겨주냐 어릴 때. 남겼다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막 그 먹는 게 그게. 그래서 저는 그때에 목사가 최고인 줄 알아. 난 목사 돼야 된다. 그때 제가 목사 돼야 된다 꿈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차가 그렇게 타고 싶었어요. 기차를 타려면 안동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 기차 기적 소리도 몰라 그림밖에 못 봤으니까 야 기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 어린 소녀의 가슴 속에 조그만 꿈이 그대로 하겠다고 기도하고 그대로 하겠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주먹을 움켜쥐고 이를 악문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때의 그 성취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과 비전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비전을 가질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요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 이름으로 바꿀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는 갖게 되었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대로 30살 되던 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내가 내 꿈을 이루었다,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분도 자신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네 번이나, 거기 보면 네 번이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의 꿈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과 비전의 조화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비전은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미국 살면서 여러분의 큰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의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비전을 품으십시다, 여러분. 믿고 그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과 비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가졌던 그 믿음, 그 꿈 속에 내가 갖는 그 믿음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시고 금년 한 해 놀라운 승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곳곳에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